관광객의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은 제주 관광 스타트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자리를 잡아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변지철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제주 원도심에 위치한 한 가게. 제주 대표 특산물인 말고기를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요리해 파는 식당인데 SNS 검색을 통해 렌터카를 타고 온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떠가지고 맛있어 보여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행 마지막 날이라 공항 들리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영상에서 본 거 생각나서 오게 됐습니다. 원도심의 또 다른 디저트 가게.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재료로 푸딩과 비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모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의 지원을 받는 관광 스타트업입니다. 해녀와의 상생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므로써 제주와의 상생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우뭇가사리로 만든 푸딩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시고 많은 곳에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줄지어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관광객들은 어디로 갔을까? 근처 카페와 식당, 인근 재래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원도심 기행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이 동네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 동네였어요. 죽은 상권이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도 많이 다니면서 저희도 메뉴를 좀 바꿔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출도 10배 이상 많이 올라온 상태고 주변에도 상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줄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던 이곳에 관광객들이 늘면서 상권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관광객의 취향과 입맛을 사로잡은 제주 스타트업들이 침체됐던 제주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변지철입니다.